내가 뭔가 남보다 더 우월하니까 양심 어기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머리가 딸려서 그러는 거. 머리가 딸려서. 남들이 뭐그 무슨 남들은 뭐 비굴하게 뭐 예절 지키고 있는지 아세요? 배려도 해주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면요. 아, 나는 차마 저 짓은 못 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저 사람은 능숙하게 공은, 남의 공은 다내 거로 뺏고, 내 잘못은 다 남한테 미루면 살아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사람을 보면, 따라하고 싶어도, 어디서 걸리냐면, 양심에서 걸려서 못 가요. 난저 사람처럼 못 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죠. 일반인은 절대 소시오패스를 못 당해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호리피에로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누가 잡냐면요. 자유자재로 호선오악으로 움직이, 양심을 능숙하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잡아낼 수 있어요. 그 순간순간요, 모두에게 이로운 답을 빨리빨리 내는 사람이 그 상황을 깨지. 지금 내 이익 따지랴, 저 사람 좀 부러워하랴, 양심도 챙기려 하다 보면 망쳐요. 이 인이 빠진 지적을 하다 보면 나의 지적에 도취돼요, 그냥. 난 이렇게 멋진 지적을 할수 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지적이나 듣는 그런 찌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남과 나를 차별시키고, 내가 옳다는 것만, 나의 우위성만 입증하려고 하면, 이건 에고 노름이 되지, 욕망의 노름이 되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선이 될지 악이 될지 어떻게 판단하죠? 저 사람한테까지 이로워야 선이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내 것만 판단해요. 내 지적질은 정당하다. 그래서 리더십이요. 돈이니, 폭력이니, 이런 걸로 리더십 흉내를 낼 수는 있죠. 권력이니 하는 걸로. 진짜 리더십은요, 그 인간의 매력입니다. 그 인간의 덕력으로 사실은 이끌어져요. 이게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꾸 돈과 폭력과 권력으로 강요합니다. 말안 들을까 봐. 강자한테 여러분 하는 거 보고 여러분 양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자가 눈빛만 이상해져도 바로 뛰어가서 휴지 가져오고 막. 나 이렇게 기특한 사람이었어. 스스로 막 하시면 안 돼요. 나가다가 약자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내가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 전체를 개선해 놓지 않으면요. 관계 자체 카르마를 바꿔 놓지 않으면 나는 다시, 곧장 다시 우울함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상대방하고 욕하고 싸우는 중에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편하게 한들 상대방이 계속 나로 인해서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있다면 계속 모른다만 하실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마음 풀릴 수를 하나 둬야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라는 원칙대로 법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고 계신 거고 아까 그 도둑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거 훔쳐볼까? 너도 도둑질 당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도 좋다고 하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이 양심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법, 양심법을 얼마나 이해하는가가 영성지능입니다.